이 실험은 부메랑 만들기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부메랑 도면입니다. 부메랑 도면의 날개를 모두 떼어내세요. 부메랑 도면에 있는 날개의 홈에 다른 부메랑을 수직으로 끼우세요. 수직으로 끼운 부메랑 날개에 또 다른 도면을 수직으로 끼우세요. 마지막 날개를 같은 방법으로 수직으로 끼우세요. 첫 번째 날개의 끝부분은 마지막 날개 도면 홈에 끼우세요. 부메랑 날개의 도면에 그어진 선을 중심으로 안으로 살짝 접어주세요. 부메랑을 날릴 때에는 부메랑을 수직으로 잡고 45도 방향으로 손목의 힘을 이용하여 날려보세요. 부메랑을 던지면 부메랑 날개는 공기를 가르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날개의 모양으로 인해 공기는 날개 아래보다 위쪽에 더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쪽은 압력이 낮아지고 아래쪽은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날개 위면에서는 날개를 빨아올리는 힘이, 아랫면에서는 밀어올리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런 힘을 양력이라 합니다. 부메랑의 날개도 윗면은 약간 둥글고 아랫면은 평평하게 만들어 비행기가 뜨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날개 위쪽에 양력이 생깁니다. 수직으로 던진 부메랑은 회전하는 동안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의 크기는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날개의 회전 방향과 부메랑의 전진 방향이 같은 위쪽이 아래쪽보다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상하로 발생하는 양력차는 부메랑을 떨어뜨리려 하지만 부메랑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행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